베트남 자동차 보유율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 보유율이 중국과 인도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17% 성장했다. 인구 1000명당 베트남에는 55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4%와 10%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 미국은 2억 8,90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총수량의 약 18%를 차지한다. 1960년대 대비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니다. 국제 자동차 제조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인구 10명 중 거의 9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로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차다. 미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자동차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 전기자동차 이용률은 가장 낮다.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전체 유통 차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반면 폴란드에서는 그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유럽연합 전체 개인 차량의 약 0.8%를 차지한다. 최근 베트남의 많은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기록했다. 글로벌 자산조사 회사인 뉴월드 웰스와 투자 자문인 헨리 앤드 파트너즈의 보고서는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자산 성장률을 목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부는 향후 10년 동안 12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과 100만 장자 수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NWW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100만 장자 즉 자산 100만 달러 이상과 19,400명 총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재벌 58명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간주되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머킨지 보고서는 베트남이 중국과 접경하고 주요 해상 항로와 가까워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마련 정책 덕에 국제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GDP는 여전히 5.05%로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현재 베트남 경제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서 10년 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290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거의 2배인 400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 등 시장의 기반을 마련한 후 빈페스트의 2024년 글로벌 확장 계획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베트남 인근 잠재 시장을 포함한 다른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빈페스트 이사회 의장은 2023년은 미국 증시 상장을 비롯해 빈페스트의 최초 이정표들을 달성한 성공적인 해로 간주된다. 신제품 출시와 유통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기존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하고 주요 신시장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4년에 10만 대 납품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1억이 넘는 인구와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한 아세안 7억 인구,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매우 많고 연평균 5% 이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빈페스트 역시 자동차 산업의 동남아 왕자가 될 확률이 매우 크기에 소액으로 투자에 씨를 뿌려보자